그 여자들은 작업복 입어도 이뻐. 유니폼이 원래 예뻐요. 아니 내 말은 나는 정장 입어도 잘 멋있지 않는데 그 여자들은 작업복 그 내일 입어도 이쁘다고 내 말은. 내가 더 화를 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유미 TV의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양 옆에 이렇게 멋있는 두 청년을 모시고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조익 TV의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무슨 고양이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원래 영업 사원들은 씩씩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한다고 간지러워서 못 살겠지. 아유 우리 인사법대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니네처럼 상태 안 좋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순서 없이 한 명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에서 머리 굽박굽박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온 잘생긴 승률입니다. 네, 아직 북한티를 못 벗은 네 이렇게 하고 네 왕감자 하는 것처럼 딱 고자세입니다. 이게 백곡 인사라고. 네, 알았습니다. 좀 낮추어 좀. 야, 정말.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많이 좀 돈을 좀 주물렀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데 만졌다라고 제가 좀 들어가지고 북한에도 가짜 돈, 가짜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네, 많죠. 좀 크게 대답해요, 진짜. 네! 이렇게 대답하든가. 정훈이처럼 놀아. 저쪽에서 대답을 했잖아요. 네, 해봐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짜 화폐가 있냐 없냐를 말하자는 게 아니면 가짜 화폐가 몇 가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모르니까 다 나도 모르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당연히 저는 모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가짜 화폐에 대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 우선 북한에 그 외화 환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화 환전소 있겠죠. 아, 있겠죠예요? 있어요. 나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외화 환전소가 그 있습니다. 예. 북한 은행은 그 은행인지 무슨 뭐 아니 근데 외화 환전소가 있지만 거기서 외화 돈을 바꿔요. 우리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엔이나 달러나 뭐 그런 거를 있잖아요. 외화 환전소에서 우리는 바꾸지 않았어요. 개인집 그 돈 주는 집이 있어요. 돈 바꾸는 집, 돈 바꿔주는 집 거기 가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형태의 환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북한에서는 특급 식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각 도마다 있고 평양시나 함흥 뭐 이런 또 큰 도시들은 더 많죠. 그런 식당 안에 들어가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또 그 해외 무역이나 여러 경제 그런 일을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식당 안에 들어가면 오늘의 환율 시세라고 해가지고 8가지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달러, 중국 웬, 일본 엔, 뭐 러시아 루블,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한 8가지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그 북한이랑 가까운 나라 돈만 있는 거죠. 그 달러도 있고 유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그 돈이 있으면 가져가면 그 카운터에서 돈 바꿔달라고 바꿔줘요.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북한 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화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환율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거 사용하는 게 식당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뭐 시장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고 하니까. 나는 환율을 환율 환전소 바꿔주는 거 말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환전소는 정식 국가적으로 좀야 그 식당에서 하는 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국가적으로 하든 안 하든 국가 안에 소속된 기관이잖아. 국가가 승인해준 기관 안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말해봐. 자, 나라가 있잖아. 어느 게 나라야? 어느 게 나라야? 아니. 그니까 북한에서? 자, 나라에 있어. 근데 북한 나라에서 그 식당 하지 말라 못 하겠지. 당연히 못 하지. 근데 나라에서 그 식당 하라고 승인했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돈도 바꿔주라고 써도 된다고 승인했겠지. 아니, 그거 아니다 말이야. 너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그 식당에다 환전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환전을 하면서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 당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야 해가지고 당에 돈 많이 바쳐라 이러니까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그냥 눈 감아 주고 승인한 그러니까. 거잖아. 그럼 니는 왜 자꾸 까마귀야? 일단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니는 왜 자꾸 까마귀야?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예, 내가 처음으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때 나한테 120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헛가다 허세 부리느라고. 그게 왜 들어갔냐면, 그게 뭐 잘 먹고 픈 음식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아가씨들이 이뻐. 거기는 진짜. 그, 다 선발된 여자들. 선발된 여자들이라서, 완전. 아주 키도 크고 예쁘고, 그렇지. 뭐 예쁘단 정도 말 아니지, 뭐 완전. 그, 얘 딱 보는 순간에 심장 터질 것 같아. 막 그런 여자들이 그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들랑달랑 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은 작업복 입어도 이뻐. 유니폼이 원래 예뻐요. 아니, 내 말은 나는 정장 입어도 잘 멋있지 않는데, 그 여자들은 작업복, 내일 입어도 이쁘다고, 내 말은. 내가 더 이뻐. 화를 내!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한 명 친하려고 120불 가지고 지금 허세부를 어떻게 갔지?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 거기 환율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이제 돈 있는 중에 그 이 허가다 좀 피우면서 지금 딱 이러는데 우리 식사 같이 함께 할까요? 딱 뭐 딱 이렇게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 가짜 달러가 북한에 얼마 정도 종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령 가면 대성동이라는 데 있는데 대성동 가기 전에 그게 이제 그 대성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그 시장을 가는 그 골목길에 쭉 보면 여자들이 휴대폰 하나씩 들고 쫙 서 있어. 그게 뭐냐면 달러하고 국돈하고 바꿔주는 데야. 국산돈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달러 시장이라고 그러거든. 그 달러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딱 같이 가가지고, 아, 이것들은 여기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서 있는데, 그게 애들은 돈을 많이 만져. 그렇지. 그럼 돈이 엄청 많지. 북한 돈 있잖아. 북한 돈은 막 가방이, 만 가방이다, 한 가방씩 저기도 나갔다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 그리고 이제 달러도 이제, 막, 나는 그 100달러짜리 한 장 있는 것도 되게, 그, 김일성 동지보다 더 귀중하게 아니다. 막, 꺾이꺾이 한데, 얘네들은 그걸 막 이렇게 뭉태기를 주고받고 해.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 가짜인가? 아니 아니. 근데 거기서 가짜도 유통돼. 그렇지. 중간중간 섞어서 가짜가. 아니 그게 그렇게 유통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짜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판매가 돼. 아 맞아. 100달러짜리가 만약 80달러 그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 100달러짜리 한 장인데 10달러 돈으로 진짜 10달러 주고 50달러 80달러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 아 가짜를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가짜를 대놓고 가짜다 막 100달러 짜리 가짜면 이거를 10달러에 얘한테 주고 그렇지. 이렇게 판다는 거잖아. 그게 기준이 있어. 가짜 화폐 그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있다고. 그래.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그게 이제 종류를 말해줄게. 북한에 네 가지가 있어. 진짜 달러 있고 진짜 미국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판이라고 있어. 아 맞아. 한국판은 뭐야? 한국에서 만든 가달라인데 퍼센트가 높아. 그거는 60%를 바꿔줘 실지. 바꿔줘. 그 퀄리티가 좀 있구나. 그렇지. 한국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쇄판이라고 해. 그 어디서 만든? 그건 북한에서 평상이나 어디서 그 만든 거지. 인쇄해서 돈 찍어서 만든 거라고. 인쇄판인데 그거는 20%를 줘. 그거는 북한에서 만든 거는 20%로. 20%인데 그거는 이렇게 실제 나 같은 아마추어도 보면 야 이건 달러 많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돈은 사실은 못 쓰는 건데 그 이제 완전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촌에는 이제 국돈을 가지고 국돈을 가지고 가지고 핸드폰을 살라고 할 때 뭐 달러를 바꾼다든지 이럴 때 그냥 주문은 당하는 거지. 나같이 촌뜨기들은 그렇지. 그다음에 전자판까지. 그래서 진짜 달러, 한국판, 인쇄판, 전자판 이렇게 네 가지 달러가 존재한다고. 근데 그 제일 싼 게 전자판이야. 전자판 어떤 거? 100달러짜리 전자판 한 장 주면 20달러죠. 근데 인쇄판은 40달러죠. 근데 한국판은 60달러죠. 60달러, 80달러. 그래서 그건 차이가 있어. 한국판은 근데 진짜 달러하고 분간을 못해.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제 돈 줬는 만지는 애들은 아는데. 근데 중요한 게 나도 보니까 뭐냐면, 모르겠더라고. 북한에 이거 진짜 달러인지 가짜 달러인지 이거 검사하는 기계 있잖아. 그게 북한 전력이 없어.
없어요? 어, 평양이 어디 있대? 결국 은행들의 큰 은행들이 있대. 그러면은 지방에서 내가 가짜 달러를 잡았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전문가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냐면 달러를 가지고 진짜 달러와 가짜 달러 이렇게 하늘에다 비춰 빛에 반사되는 거. 아 그거는 맞아요. 응. 그걸로 또 알아보고 만져보면 알아요. 뽀득이가 있어. 예, 만져보면 알아요. 그다음에 그 영감택이 그 얼굴인데 뽀득이가 있어. 나는 그거는 알아. N이랑 그 북한에서 그때 500원짜리인가 그거를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나타나더라? 뭐 나타나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니 근데 달러뿐만 아니라 북한 돈도 가짜 돈이 그러니까 있는데. 500원짜리도 그래서 있었고. 북한 돈 가짜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안에 달러는 그렇게 이제 돌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돈도 가짜가 또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유통이 그런 식으로 돼요. 어쨌든 달러 하나를 가지고 가짜 돈 그러니까 네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곳이 네 개나 될 정도다. 아니라는 말이죠. 네 개 부류의 달러가 유통되고 있다. 만드는 게 거기서 한 가지는 진짜 달러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한국판은 북한에서 못 만들어.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그다음에 전자판하고 인쇄판을 북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짜 달러 진짜 달러 이렇게 보는 그 지금은 내가 여기 은행에 안 가도 내가 이게 여기서 딱 보면 알지. 그러면 철우 씨는 가짜 돈을 유통하는 사람을 잡아본 적은 있어요? 많이 잡았죠. 그러면 가짜 돈에 대해서 진짜하고 가짜 만져보면 알 수는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알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아는데 가짜 돈 이제 만들 그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단속만 하지 그 사람들 처벌은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뇌물 계속 받아 주는 거예요. 주니까 좋잖아. 왜냐면 그 사람을 잡아 처해 전화는 뇌물 주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뇌물 중에 가짜 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지. 근데 그 코칸 이제 담배 한 각에다가 달러를 20달러 200달러 그러니까 2000달러 이제 100달러짜리 이렇게 20개를 딱 였는데 담배대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닥치면 딱 열면 그 담배가 아니고 그 담배가 아니고 돈인데 네임을 그렇게 받았어. 그렇게 깔끔하게 받는데 딱 받았는데 그 20장 중에 한두 장인가 가짜가 있더만. 근데 그거는 그래도 1800이 진짜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가짜 그건 괜찮죠. 뭐. 다음번에 두 장은 가짜라고 말하고. 근데 1800이 가짜야. 그리고 200만 저기 진짜 그러면 죽여버린 거 아니죠. 아니 장난하네. 200달러를 진짜 주고 1800을 가짜로 주다니. 나는 롱락시키자는 거. 난 네 솔직히 말해. 그래도 죽이진 못하잖아. 다음에 또 뇌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야 이거 200달러만 진짜던데. 야 나머지는 아니라던데. 이거 좀 잘 해봐라. 이거 또 다시 주는 거 맞지? 야 솔직히 너. 시청자 여러분 시간상 관계로 이 문제는 네,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계속 하자. 저 네. 시간상 문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번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막 이렇게 그 통과제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귀에서 피가 날지. 네. 네, 오늘은 가짜 화폐에 대해서, 가짜 돈들에 대해서 뭐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두 분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